자, 오늘의 식사 치즈 돈가스와 냉모밀 서비스 생선가스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양이 그래도 좀. 아유, 넘어가. 아, 근데 진짜 쉽지 않네, 먹는 게. 냉모밀의 시원함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아, 좋다. 아, 돈가스까지. 아니, 그냥 치즈 녹았어. 아이고. 생선가스가 리뷰 이벤트. 17,800원입니다. 생선가스. 어? 아, 클래식 먹방에서 기구한 먹방으로 바꾸자고. 아, 진짜로. 생선가스도 하나 먹어볼까요?
머니무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머리 모습 반갑습니다. 아, 저 오늘 좀 옆으로 해놔야겠다. 행복이라는 게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인 것이지. 이게 바로 치즈 돈가스. 아, 근데 하나 소... 아, 근데 매운 소스 난 좋아하는... 아, 이거 먹으면 먹다 갈것 같은데... 아, 너무 센데... 매운 소스가 아닌가? 달콤한 맛도 나네. 칠리 새우 소스 냄새가 난다. 먹으면 가나 이거? 매운 소스 아닌가? 칠리 소스 냄새인데... 매운 소스 맞아. 아... 이거 너무 맵다. 너무 매운데. 어우. 후아영은? 돈가스 좋지요. 아우, 너무 시원해서 좋네. 아, 근데 나는 찬 거를 잘못 먹어. 난 잇몸이 안 좋아. 난 희한하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잇몸이 안 좋았어. 아, 제가 헤어스타일이 간지입니까? 진짜로. 그러면 뭐다 캐릭터만의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얍. 아, 근데 소스가. 매운 소스를 먹어야 되나? 좋습니다.
개배부르다. 아유. 오! 너는 써서 도장관 밑에 안 되겠다. 눈만 발라. 아우, 맛은 있는데, 매워.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 맛이야. 달달해? 아, 얼굴이 빨개졌다고, 아, 진짜로. 그 정도까지 갔다고. 아우, 좋다. 아, 예, 뭐, 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개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군. 일단 뭐 인분은 너무 많구먼. 좋아요.
치즈 돈까스 치즈 장난 아니네. 거기 이름 모임. 아, 여기 먹고 싶으신가 봐. 가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안 썰려고 원래 마지막에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에피타이저 아니요? 그래도 냉면 멸치 먹고. 오늘은 깔끔하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에피타이저 처음이야. 호식, 호식. 17,800원. 피피님 슈퍼채팅 2,000원 룰렛 결과. 아이고 PF님 고맙습니다. 플러스 10분. 어서오세요. 히읗 히읗. 고맙습니다. 근데 오이가 좀 원래 냉모밀에 오이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냐 나 왜? 오이가 좀 아니 뭔가 먹는데 얘는 뭔가 좀안 어울렸어. 뭔가 좀 냉모밀에 원래 오이가 들어가나? 아 거의 없는 거로 본 적이 없다. 라빼도 뭐 씹는 맛도 있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거고. 아 뭔가 좀 나는 안 좋았어. 별로였어. 아 두소가 뭐였다고? 저는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면 돼. 그건 취미가 개소리하기야. 아 먹방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먹방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계속해도 되나 모르겠네. 고민이지 사실. 먹방 영상을 올려야 되나요? 편집을 딱 해주고 계시는데 그 영상이 방해가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 근데 먹방을 하면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실 분. 요새 먹방하면 제일 힘들다고 느낀 점.
제일 힘든 점은 말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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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높이가. 아니, 누가 손을 이렇게 들고 먹냐고, 밥을. 먹기가 개 힘들어.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밥을 위에다 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숨겨진 이야기죠. 아니지. 내가 의자가 높아지면은 캠 각도가 또 무너지는 거지. 음식을 잘 보이게 세팅하였다 보니까 내가 균형이 맞춰야 돼. 아이고 아이고, 이바나님 오늘도 오셨구나. 투네이션. 아, 케미랑 멀어지면 또 음식이 안 보이지. 머리 내리나 그렇게 잘라도 너무 재미네요. 아이, 그럼. 재밌으면은 내가 노잼 소리 들었겠나. 아유, 고맙습니다. 머리. 어떻습니까? 사람이 머리 하나에 이렇게 이 인물이 죽어버리는구먼. 아, 네, 라롬님도 반갑습니다. 멋지님 그렇게 자르고 보니 잘생기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곧